저는 이제 자기소개를 좀 드릴게요. 저는 김종호라고 하고요. 해피엔디, 해피엔디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아마추어로 피아노 연주를 한 20년 동안 해온 그냥 재밌게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. 본업은 대학생이고 문과 쪽 대학생인데 이제 곧 있으면은 좀 취업시장의 혹독한 현실을 맞이해야 돼서 그런 혹독한 현실을 맞이하기 전에 재미있는 좀 연주를 해보려고 이렇게 스프링 콘서트에 지원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신세계 스프링 콘서트에 4월 15일 금요일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공연 말고도 내일 모레 굉장히 큰 공연을 하나 앞두고 있어요. 그래서 혹시 오늘 제 연주를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주시면 제가 초대장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내일 모레 뵐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곡을 좀 연주를 해드릴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혹시 너의 이름은 이라는 영화 아시나요? 잘 알고 계시죠? 너의 이름은 아주 몇 년 전에 센세이션을 했던 만화 영화였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클라이맥스 장면에 나오는 BGM 스파클 첫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